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보신 적,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목회를 한지 46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셨기에 저는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을 받는 일, 그 모든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약속입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2절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거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날, 우리 전부는 죽었으면 부활되고 살아있으면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래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세 가지죠. 호령, 큰 소리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 가운데 그 리더를 하고 있는 천사장의 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이 어떤 나팔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불고 있는 나팔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로 친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 비가 오는 것을 강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림, 내려 오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시끌벅적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있으면서 친히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일부 이단들이 예수님은 이 산에 오신다, 저 장소에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부활이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더 정확한 신앙적 표현은 천국으로 이사 간 성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는 말 대신 이사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아, 그 성도님이 천국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나중에 우리와 다시 만납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게 되면은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은 그러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신자 부활입니다. 신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름은 등록되어져 있고 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인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전부 다 부활한다는 거죠. 17절 가운데 보니까 그 후에 그렇게 이제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이 안 되죠. 왜? 부활은 죽은 자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도 같이 전부 다 끌어올려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휴거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공중에 계시죠.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싶습니까? 정말로 설레이죠.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제 이주용 목사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 왔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잠시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천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왕 노릇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몸은 거룩한 몸, 온전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젊고 아름답고 건강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다가 이리저리 병들고 다치고 장애를 입고 했던 그 몸으로 부활해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다 그러면 그게 불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한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온전한 몸, 거룩한 몸, 신령한 몸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삽니다. 눈물도 없고 통곡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니까 우리의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고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 땅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 지진을 비롯한 온갖 전쟁과 난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주지만 믿는 우리는 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